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동맹 휴학을 결의한 의대생들이 오늘 단체 행동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최종 결정 내립니다. 의대생 단체 행동 지속 여부를 놓고 전국 40개 의대생, 의전원생들이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지난 6일 의사 국가시험 거부 유지를 결정한 지 나흘 만에 이를 재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한편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추가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회는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적으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수님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하죠. 국가시험을 원할 때 아무 때나 치를 수 있다면 그게 무슨 국가고시인가요? 다른 국가시험은 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번 기회에 민심을 잃는 게 어떤 건지 확실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의사, 약사 등 보건업 종사자들은 은행권에서 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건업종이 기술신용평가 대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기술신용평가 대출은 담보 대신 기술력을 보고 낮은 금리에 돈을 빌려주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실시됐는데요. 현재 금융권에서는 보건업종한테 혜택을 계속 줘야 하는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은행권에서는 기술금융에서 해당 업종들이 제외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력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다는 기술금융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입니다. 신용정보는 이달 말 추석 연휴 전까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칭 특권층이라고 각종 특혜는 챙기면서 그렇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느냐? 그건 또 아니었죠. 그러다야 존경도 특혜도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적극 감싸는 와중에 카투사는 편한부대, 현역 출신 수백만은 분노하지 않는다 등의 궤변을 펼쳐서 물의를 빚었는데요. 이번 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 하루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현역 장병들과 예비역 장병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한 카투사 장병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도 가뜩이나 2030 세대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마당에 우 의원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고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았죠. 카투사 출신인 이낙연 대표도 우 의원 발언 파동에 유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걸 두고 긁어부스럼 만든다 이러는 거죠. 국민이 선택한 국민의 대표인 만큼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좀 더 신중해 주기 바랍니다. 에너지 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지난 8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반복한 기후위기 역행 발언들을 낱낱이 팩트체크했습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세계 기후변화 대책과 거꾸로 가고 있다. 청정에너지 원자력을 폐기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석탄 LNG 발전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이에 대해 양희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는 유럽, 미국,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2040년경 원전 규모가 현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 세계 에너지 정책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 에너지 체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현재 신규로 건설되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 7기는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허가한 석탄 발전소들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6년 김종인 현 국민의힘 대표가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며 지나치게 경제성만 강조하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힌 사례를 언급하면서 주 원내대표 연설에 김종인 대표도 동의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한 지붕 두 생각인가요? 이상기후는 전 세계에 닥친 위기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계산하기엔 너무 엄중한 사안입니다. 주 대표님,
기후변화 위기를 진정 고민하신다면 양이원영 의원이 제안한 1대1 끝장 토론에 응하는 것도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판단은 국민이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여론조사업체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14개국 국민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인의 89%가 감염병 확산을 국가의 중대한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14개국 중에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이어서 일본, 미국,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순으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반대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와 감염자가 가장 적은 것도 한국으로 나타났는데요. 퓨 리서치 센터는 정부가 유행병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주로 전염병 확산을 주요 위협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도 가장 적으면서 너무 걱정만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너무 걱정해서 걱정이라는 분들께 이 얘기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감염병 대응은 부족한 것보다 과한 게 낫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